네, 지금이 오후 1시 24분 수성못입니다. 수성못. 수성못. 원래 오늘 대구에 오면서부터 올때 수성못을 들리려고 했었어요. 원래 앞선 케이블카, 수성못, 그다음에 김광석 거리 이렇게 세 개의 아이템을 염두에 두고 왔는데요. 수성못까지는 아무래도 무리겠다 싶어서 이제 앞산 구경 마치고 그냥 이제 목적지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 버스가 또 수성못역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타고 그냥 내렸습니다. 어차피 가는 길이다 싶어서.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수성못인데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요. 시내에 이런 정도 있는 건 상당히 괜찮고 대단한 거죠. 이게 완전히 잠겨 있는 물인가 아니면 어디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인가. 이 못 주위를 따라서 한 바퀴 쭉 도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만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어서요. 저쪽으로 해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여기 수성못역이라는 역이 있더라고요. 수성못역까지 가는 걸로 뭐 그 정도면 뭐 잠깐 이렇게 둘러보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는가. 대구하고는 수성구가 있고 수성구에도 수성못이 있는데 수성못을 또 이렇게 한번 둘러보게 됐습니다. 9월 1일부터 점심 특선 할인을 중단합니다. 역시 물가하고 그늘이 좀 지고 하니까 바람이 시원해서 괜찮습니다. 네, 아주 도심 공원으로서 괜찮아 보입니다.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직접 와보면 빼앗긴들에도 꼽은 노는가. 직접 와보면 그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했던 거하고 조금씩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. 수성못 근처에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유명 카페, 그 다음에 뭐 식당들이 있네요. 이 지역의 수준을 반영하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. 여기 오리배들이 있구만. 근데 영업은 안 하나 보다. 이게 죽음이죠, 죽음. 특히 여름에 이거 타면 죽음이죠, 죽음. 카페에 들어가서 좀 오닥거리다가 시간을 좀 보내다가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럴 정도로 여기까지 왔고요. 그냥 쭉 한번 둘러보는 정도, 다 절반 정도를 둘러보는 정도로 수성못 구경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1997 파리 퍼티 앤 브레드. 아이고, 이게 참 이렇게 구경 다니기에 매우 부적절한 복장, 신발. 힘듭니다, 이거. 그렇다고 이제. 아이고, 좋다. 아이고, 힘들어. 유타. 캘빈 클라인 원더웨어. 뭐 이런 거 보면 꽤 여기가 이제 고급스러운 거예요. 이 지역은 이렇게 막 이런 정도로 하지 않으면 장사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.
어마어마. 네, 여기 또 섬도 있네. 섬에 들어가는 다리가 있나? 섬도 있습니다, 섬. 또 막상 걸어와 보니까 또 제법 넓다라는 느낌이 드네요. 탁 공개된 평지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자연호수인가 인공호수인가. 네, 수성구가 이제 대구에서 제일 그 아파트가 비싼 동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, 네, 벌써 이제 그런 어떤 그 어떤 백그라운드 그런 성격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느껴집니다. 스페인 클럽. 네, 여기서 데크길이 있으니까 데크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어쩐지 그 하노이에 서호든가? 네, 하노이에 호수가 있는데 서호든가? 네, 그게 생각나는데요. 뭔가 어디선가 좀 유사성이 있달까? 뭐 그런 차단점이 좀 있는 건데, 네, 딱 정확히 말로는 뭐라고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완전히 그 민가나 도심과 동떨어진 곳이 아닌 그런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호수가 위치하고 있다. 뭐 그런 공통점인가? 그냥 그런 뭐 좀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. 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압도적으로 좋은 산책로일 것 같네요. 저기 보니까 스타벅스도 있고요. 스타벅스가 있다는 것은 이제 벌써 저런 정도로 스타벅스가 여기다 가게를 냈다는 것은 그런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. 현대 한국사에서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. 식당 카페 등 위락시설이 많네요. 여기도 뭐 이렇게 뭐 덩굴이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시절에 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뭐 그렇습니다. 네, 저 뒤 산, 저 산이 아마 앞산인 것 같고요. 저 뒤에 있는 산. 저 산보다 조금 더 뒤에 가야 앞산인가? 포토이즘 박스. 별게 다 있네. 그러니까 이제 이 각종 점포들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고,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예, 수성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좋은 수상 유원지, 수반 유원지, 수변 유원지라고 해야 되나? 예,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. 그런 가게만 봐도 이 지역의 어떤 흐름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짐작이 되죠. 그만큼 이제 부동산들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. 투자가 된다는 얘기는.
나랑 조용히 동행. 할 이야기는 일단 말해. 예. 이런 정도로 해서 수성못 구경도 마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호텔 수성 스파 리조트. 예. 옥상에다가 뭘 만들었나 보자. 예,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, 뭐.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뭐 잘 구경을 하려면 뭐 또 뭘 또 해야 되고 또 알아봐야 되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.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네. 네. 한 위치. 네,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